거기네. 우리 전에 갔던 데가. 미스터. 맞네, 맞네. 아, 미스터의 주방. 맞아. 맞아, 맞아. 우리 한번 쭉 돌아보고, 아, 맞아. 저기 길이 어딘지 봐야 되는데. 이쪽이 아마 길일 거야. 행궁동. 뭐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 앞바퀴만 살짝 들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 이렇게 돌아와야 돼. 힘들잖아. 나 여기서 우리 목적지에 제일 가까운 데부터 찾아볼게.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돌았는데 별로 없으면 여기도 와보자. 내가 이야기하는 자기가 얘기하는 이거 봄돌이도 그러게. 여기 무슨 매장인데 이런 게 있냐? 그런 거 같아. 소품샵. 되게 뭔가 예쁘다. 우리의 본 목적은 아직 여기는 아니니까. 근데 영감이 참 좋다. 10분은 걸린다고 돼 있었는데. 와, 이런 것도 괜찮네. 괜찮다. 이거 되게 예쁘다. 그치? 어. 도넛을 들고 있네. 직접 제작한 건가 봐. 이것도 예쁘다. 글씨가 이렇게 그치.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지. 그치. 오, 확실히 푸차라 좀 다르다. 이거 푸차야? 어, 그 글씨 푸차야.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이제 해. 기다려봐. 아마 여기 거기까지인가 보고. 아 여기네. 이것도 오빠 저기야? 프랜차이즈요? 아니 내가 이것도? 소포바가 유명한데. 소포. 근데 여기도 먹을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 자리? 어.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3층, 사와야 될 것 같은데. 2, 3층이면 왠지 2, 3층 루프탑이면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루프탑 내가 안내를 봤는데 루프탑하고 여기가 그 애기들이 못 간다. 그렇지. 애기는 못 가지. 그러니까 2, 3층은 되는 거잖아.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우선 가보고 기다려봐. 당황스럽네. 내가 여기 연락하고 왔던 데잖아. 아. 역시 하겐다즈가 진하다. 맛있네. 나나님 먹어봐도 돼? 되게 보편적인 맛인데 고급스러운 맛이야. 여기도 이거 어떻게 입힌 거지? 카라멜 같지 않아? 카라멜에서 뭘 묻힌 것 같은데? 저 버터바야? 나 진짜 난생 처음 먹었어. 엄마 줄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못 올라가겠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봐봐. 헐 진짜로? 설마 진짜? 내 유튜브 많이 보셨대? 그냥 하신 말 아니야? 그냥 하신 말씀 아니야? 카페 창업할 때 사장님 유튜브 보고 열공했었는데 영광입니다. 편히 머물다 가세요. 내가 야, 제 처음. 와, 처음이네. 오빠가 처음 받아보는 그런 거네, 진짜. 완전. 진짜 감사하다. 뭐야, 이거? 버터가 티본이다. 내가 아까 고민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브라우니 같은. 아, 마들렌 그거... 같은데? 그러게. 뒤에 배꼽이 튀어나온 거 보니까 마들렌이야. 되게 예쁘다. 지금 사장님 눈물. 어? 어우, 씨.
같아요. 아빠의 지금 감동을 해치지 말아라. 오. 완전 매력있는데. 이거 우리 매장에서 봐도 잘 어울리겠어요. 차가워서 되게 좋다. 약간 마카롱 처음 먹는 것 같아. 자기가 좀 어떻게 잘라? 이렇게 자를 거야? 이렇게 자를 거야? 이렇게 자를 거야? 그렇게 자를 거야? 목부터 자를 거야? 이렇게? 편하니까 배를 가를까? 목을 가를까? 아직도 못 자르고 있으면 뭐해? 네. 머리 받는 여자 하자. 머리 받는, 받는 여자. 남편의 머리가 이렇게 자기가 머리 먹어. 받는 여자. 헛소리 하지 말고 엄마 똥 잘 먹었습니다. 네. 아,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영상 예쁘게 찍어서 올릴게요. 네. 뭐가 되겠다. 디저트. 우리. 아, 우리? 우리요. 여기 땅값 되게 비쌀 것 같은데, 건물값이랑. 근데 여기가 데이트 코스가 진짜 딱 우리 세대의 데이트 코스네. 진짜 어리고. 거기도 딱 현금 거예요, 거리가. 걷기가 좋거든, 거의가. 그쵸, 얘 데리고 온 사람이 없나 봐. 안 데리고 오지. 어? 아빠 허리 나가, 아, 아니다. 아, 아니, 1층이 아니네. 이게 뭐 인기 완전 짱이네. 그치. 예쁘긴 하다. 도넛이구나. 베이커리 고르시면 말씀해주세요. 아, 네네. 레드빈 버터는 다 나간 거죠? 요게 안 버터. 아, 이 양이구나. 레드빈 양이군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따로 파는 거예요? 컵에? 아이스크림 많았어요. 아, 아이스크림을 아니요. 괜찮아요. 아이스크림은 됐고 요거 라즈베리 요거 하나랑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포장이요. 네. 벨벳은 뭐예요? 벨벳 그냥 초코. 아, 초코. 이거 하나 드시고 여기 위에도 좌석이 있는 거예요? 아. 어디로 왔지? 아. 그건 뭐야? 이거 뭐 벨벳 뭐 음료 하나랑 그냥 라즈베리 도넛 하나인데 그리고 이게 좀 그런 느낌이다. 레이어드. 그래, 지금 안에 들어가 봤는데 스콘도 느낌이 그렇고. 스콘도 있어? 스콘도 있는데 도넛이 위주지. 얘네 도넛이 위주 같은데. 도넛이 위주인데 하나에 얼마야? 비싸지. 음료가 이만한 게 5,000원이었고 지금 이만한 게 5,000원이고 얘가 4,000 얼마였던 것 같아. 도넛 하나에. 그러니까 이게 근데 확실한 건 이것만 들고 사진 찍어도 예뻐. 지금 아까 이렇게 영상 찍고 사진 찍었거든. 예쁘더라고. 안 무서워하네. 좋아요. 독특한 메뉴가. 음료는 위에가 커피고 이제 커피 하는 거 이쪽에 있고 이제 이쪽은 이제 필터 커피라고 드립 커피. 아 네네. 자기 이거 리필을 하는 거. 그래 에이드 먹을래. 생로랑은 뭐고 이거는? 이거 두 개는 뭐예요? 생로랑하고 베레몬. 베랑 레몬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제 생로랑이랑 티랑 같이 들어가는 거. 자몽 에이드. 아 이거 뭐? 나 이거 생로랑 에이드. 생로랑 에이드랑. 여기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한 3년 됐어요. 진단 말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맛있다. 색이 괜찮네. 예쁘다. 어. 나뭇가지. 여기 앞에도 예쁘다 여기는. 이 가게 우리가 그 다음 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가게로 괜찮겠다. 건물이 아니더라도. 벌써 이것도. 확실히 느낌을 아는 사람들은 조잡하지 않고. 이거? 여기? 괜찮지? 되게 뭔가 쫀득하고 밑에도 그 파이지처럼 되게 뭐 이렇게 되게 맛있고 그렇지? 하나는 얼그레이고 하나는 기본. 근데 기본도 맛있더라고. 오른쪽이 기본인가? 갈게요.